지난주에 교회 청년 한 명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라, 어떤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처음에는 너무 즐겁고 은혜로웠는데 요즘에 그렇게 지루하대. 그럴 수 있어.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진짜 재밌는데 막상 예배 자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 맞다 맞다.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그런 거 같아요. 그럴수록 예배에 대한 간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간격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봐요. 어떻게? 눈, 코, 우는 얼굴, 졸려. 그리고 선생님이 나오는 모습. 무슨 상관이야? 막 졸려. 선생님이 나오고 싶다. 아, 뭐야? 나와 나오세요. 아니 무슨 맛을 간장이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뭐 예배에 대한 했는데요. 감격을 회복시킨다고. 갑자기 뭐 이러고 눈꼽 막 그래요.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하려면 형상을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웃는 얼굴을 그려보자는 거지. 아, 정상을 만들어. 그래 그래. 네.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유머스럽게 표현한 거군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죽어요. 제목으로 오늘 하려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는 것은 33장 제 뒤에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네, 모세는 대면... 얼굴을 대면하여 네. 말하였다. 몇 절에 있어요? 앞절에요. 예, 예, 예. 앞절? 33장 힌트. 33장. 오늘 공부는 7절에서 11절까지 하는데 대면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11절에 네.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는 대면 한자 말인데 풀어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렇죠. 얼굴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상훈 씨가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 그죠? 상훈이 오빠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 궁금해요. 뚱뚱한 하나님. 일단은 비대하시기 때문에 일단 크신 건 확실해요. 몸이 커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에게 눈이 있으니까 우리도 눈이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빚으셨죠. 네.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를 만드셨다. 그때 그 코는 누구 코를 닮았을까? 하나님 코를. 그 코에다가 푹 불어넣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상할 때 인간 모양으로 상상한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코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코가 있으려니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대로 얘기한다. 그런데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로 간다. 네. 하나님이 눈이 있으니까 우리도 눈이 있다. 그러니까 내 눈은 하나님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눈을 한 대 갈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안 되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 존경스럽다. 네. 경이롭고. 상훈 씨 코를 보면 경이롭다. 하나님 코를 닮았으니까. 하나님 코가 좀 크시네요. 일로 오세요. 코는 다 다르게 생겼죠. 네. 그런데 하나님 코를 닮았다는 말은 뭘까요? 우상과 같이 형상화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때려서 코피를 내거나 이빨을 부러뜨릴 수가 없다.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자꾸 넘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40강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이제 반장부터 마지막엔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난번에 우리 본문의 위치를 말했죠. 기억나요? 위치. 네. 이 본문은 양쪽 하나님의 부재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에 서는 중간에 끼어 있다. 네. 그리고 이 문단 전체는 오경 전체의 핵심은 중앙부다. 그렇게 했죠. 네. 네. 그러면 7절에서 11절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 관대? 오경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하나님의 부재 선언을 임재 선언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봅니다. 네. 우리가 통독을 대충 이제 끝나고 나면은 물론 1년에 몇 번씩 통독은 또 하지만은 정독 과정을 빼먹으면 통독은 무의로 끝나. 그 명심해야 돼요. 전체를 두루루 다 읽었는데 이제 우리 반장이 자주 말하듯이 산 모양 전체는 보았는데 숲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돼. 등산할 때 멀리서 와 지리산이 탁 보인다. 그리고 정령치가 탁 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보는데 아 이건 뭐 여러 가지 봉우리 다 보인다. 그런데 그 산을 직접 알려면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곰치나물도 한번 보고 그죠? 산속에 있는 인삼도 한번 산삼도 한번 보고 또 지리산에는 반달곰 가슴곰도 있다니까 그것도 이제 조심해 가면서 산에 나무 단풍나무가 많아요. 단풍나무도 종류별로 많아요. 그런 걸 일일이 다 보면서 실제로 산에서 아주 맑은 공기가 훅 불죠. 그 냄새도 맡아보고 이 산을 다니는 거죠.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 단어 또 하나하나. 네. 동사가 왜 이렇게 쓰였을까? 부사는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제 자꾸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7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있죠?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장막을 쳐야 돼. 항상 장막을 쳐서 짐 바깥에 쳤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이 왜 들어가 있어, 거기?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네. 그럼 모세는 장막을 하나 취하여서 짐 바깥에 항상 늘 치곤 했다. 네. 그런 뜻이다. 네. 이때까지 지금 그랬나요? 그랬어요.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행동을 하실까 모세께서? 여기 그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좀 말 안 들으니까 떨어져 있고 싶어요. 혼자서 떨어져서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로 안 오신다고 했으니까 안 오신다 그랬지. 에이. 지금 오신단 말 아직 안 했잖아. 오, 똑똑하다. 어,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사는 가운데 에이. 그거는 캠프잖아. 진영 그 복판에 안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항상이란 말은 자꾸 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예전에는 안 했던, 네. 예전부터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부터 항상. 했던 것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제를 보면 히브리어 시제로는 frequentative tense라고 그래요. 굉장히 전문적인 말이죠. 문법적으로. 이 시제가 확 달라져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frequentative, 자주. 그래서 제가 번역하기를 빈번 시제라고 번역해요. 한번 써볼게요. 네. 이거 어려운 건데 제가 수희 씨의 그 질문 때문에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학문이 깊어지네요. 성사학당이 수준이 높으니까. 네. 네. 영어로 F, free, frequent, frequentative, tense. tense는 시제죠. 네. 프리퀀시 그러면 주파수 프리퀀시.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 프리퀀 자주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빈번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빈번 시제 이렇게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면 used to be. used to be. 하고는 했다. 자주 뭐뭐 하곤 했다. 예, 이거 이제 내가 뭐뭐 하고 자꾸 반복해서 했다. 그런 시제예요. 그러면 과거에 예, 모세가 습관처럼 바깥에 천막을 멀리 쳤는데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안 오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만남의 장막 곧 회막을 만들어라고 명령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네. 모세가 천막을 쳐놓고 뭐라고 불러요? 7절에 회막이라 이름을 붙여버렸어. 과거에 쳤든지 지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하여튼 자주 치는데 천막을 진 바깥 멀리에 쳐놓고 그걸 회막이라고 불러버렸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하실 때 산 꼭대기에서 모세 이제 회막을 만들어라 명령을 받았잖아. 네. 그런데 하나님 안 오시면 회막 그거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수도 없어.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가고 천사만 간다 그러면 지성소도 회막도 성막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하나 진 바깥에다 쳐놓고 왜 진 바깥에 쳤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진 안에도 안 치고 진 네. 안에는 죄로 그냥 물들어 있어.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 많은 그곳에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죄를 안 해주셨어 지금까지는. 다만 백성이 슬퍼서 뭘 뗐어요? 장신구를 뗐어요. 한 주간 동안 고민 많이 해봤어요? 네. 장신구를 떼고 왔어요 오늘. 떼고 왔구나. 그러네. 네.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자기 몸에 집중하지 말고. 장신구를 붙이는 동안 자기 몸에 자꾸 집중한다. 네. 그런데 지금 잊어버리고 다 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 사람 저 사람 나를 이쁘게 볼까 안 볼까 그런 것도 잊어버린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이 죄 많은 이 진영을 벗어나서 메라호크라는 히브리 말은 멀리란 뜻이에요. 멀리. 아주 먼 곳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아주 그림 언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진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천막을 많이 쳐놨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 다음에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 이제 천막을 치고 이것을 회막이라고 모세가 불러요. 네.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 졸라. 갔다가 또 와. 그럼 또 왔다가 또 천막을 가 또 치고 또 와. 자꾸 이제 반복하는데. 회막이라는 뜻은 뭐예요? 텐트 오브 미팅, 영어로. 미팅, 이것은 만남. 풀어서면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천막. 네, 천막. 만남.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나주는 예. 만남에 헤어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헤어졌죠. 네. 그때 별리, 이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담과 유무상통, 아담, 아담 하면은, 예,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한마음 돼가지고 네. 거기는 어떤 불안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근심, 걱정, 불안, 고통, 전쟁, 피 흘리는 일로 가득 차 있다. 네. 불행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 불행이 많죠 사실. 네. 불안하고 군대에서도 막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운전하다 보면은
어제 교통사고 몇 명 죽었다고 막 써놓고. 아니, 뭐, 가슴이 너무 아프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못 살겠어. 아니, 집에서 나오지 말까 싶을 때. 그죠? 네. 상훈 씨가 코웃음을 친다. 정말 괴로워, 살기가. 네, 힘들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상징물이에요. 모세는 그 염원을 담아서 먼 곳에 죄가 많은 이곳을 벗어나서 죄와 먼 곳을 거룩이라고 부르죠. 거룩. 거룩이란 히브리어 개념은 죄로부터 멀다 뜻이죠. 이 세속적이고 죄 많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여기다가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회막을 모세가 지 맘대로 하나 딱 해놓고는 얘가 자꾸 온다, 그죠? 그 모세 보니까 마음이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안쓰러워서. 짠하다. 네. 제가 저렇게 애쓰는구나. 아이고. 에덴 동산 만들고 제가 저렇게 애쓰네. 나이도 많은데. 두 번, 세 번 자꾸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감동 먹죠? 마음이 오셨어요. 아이고, 모세야. 그래, 그래. 알겠다. 알겠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구름. 구름 기둥. 네. 구름 기둥이 막 내려와. 해망 오네. 이 무엇을 상징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에 쌓여서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이 회막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막 하나님을 뵈러 가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지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네. 막 흥분되잖아요, 그죠? 그럼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바라봤대. 네, 그걸 바라봤어. 코를 높이 들고. 봤겠지. 와, 구름 기둥. 와, 모세. 그러면서 여기 60만 되는 분들이 막 쳐다보고 있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이건 이제 한번 상상해봐요.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정말로 스펙타클한 장면이 이제 펼쳐진다. 그리고 만남과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 그리고 소통이 시작되는 이 변곡점, 전환점 이것이 오경의 정복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 전체는 언약의 새 언약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네.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사람이 시작되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책, 오경이에요. 오경. 정복판에 있는. 네. 그러면 모세가 가는데 백성들은 뒤에서 다 쳐다보면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배. 예배. 예배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했죠. 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네. 저마다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려 이게 강조가 돼. 절하였다. 히브리 말로는 이시타쿠베라고 쓰이는데 이거 뭐냐면 큰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코를 땅에 대고 팍 엎드려 절하였다. 같은 단어예요. 네. 근데 34장에 5절, 6절 가볼래요? 거기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 8절 봅시다. 8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네, 이거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인데 엎드려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말은 간단하게 하자면 절하였다. 예, 절하였다. 원래 예배는 절하는 데서 시작돼요. 고대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절했어요. 네. 하나님 나타나면 그냥 그 영광에 너무나 눈부셔 가려갖고 코를 땅에다 박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코를 땅에다 대고 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요새는 예배 드리면 절 안 하죠. 네. 옛날에 사극 보면은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왕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땅에 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왕할 때도 그러죠. 네. 인간에게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절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세배하죠. 네. 세배할 때 뭐 해요? 절하죠. 네. 어머니 새해 축하 안 이러죠. 어, 해피 뉴 이어 이러고 안 가죠 우리는. 네. 서양 애들은 그러죠. 미국은 네.
구라파이들은 그냥 해피 뉴 이어 딱 이렇게 하죠. 모자 탁 보고 탁 이렇게 하고 엎드려 팍 절하는 거 이거 굴종을 표현한다. 서양에서는 빅바오는 굴종을 표현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없애버렸다. 특히 개신교서 예배할 때 절하는 싹 없애버렸다. 의자에 딱 앉아가 하죠. 딱 의자에. 그건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지. 그 이제 남아있는 게 천주교에 남아있지. 천주교는 사제 서품할 때 오체투지를 해. 아예. 아예 땅에다 납작 엎드려버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지금 평생을 저는 내 개인을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 순종하겠습니다. 오체투지. 완전히 엎드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영성이 많이 경박하고 또 목이 고든 측면이 많아요. 고집 세고 부드럽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즘 더 그 기독교가 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욕도 많이 먹죠. 너무 교만하고 또 너무 세속적이고 우리 개신교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죠. 네.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네. 안 되죠. 그러면 네.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엄격하게 남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사랑 실천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한다.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감동이 없다. 네. 그냥 딱 어떤 사람은 다리를 딱 꼬아가지고 탁 예배드릴 사람도 있다. 되게 많 있어요. 외국에 가서 서양 교회 예배드리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 서양에는 못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요. 예배당을 좀 이렇게 의자를 치우고. 옛날에 의자 없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은 좀. 애기, 우리 어렸을 때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수인 씨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아니, 그럼 같은 세대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같이 어리잖아. 나도 알지? 마룻바닥에 이렇게 쫙 있어. 그렇지, 마룻바닥에. 네. 장판 같은 거. 자부동. 네. 근데 다 없어져. 서양 의자가 완전히 다 정복해버렸어요. 불편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그 서양 의자 위에 올라가고 엎드린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많아. 네네네. 새벽 기도 때 보면. 예배 때 보통 그런 네.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의자에 앉아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 바닥에는 이렇게 열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잠이 있어요. 잘 오는데. 뭐 잘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장막문에 서서 그냥 절하는 거. 왜?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그리고 모세와의 만남이 그 만남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리고 온 백성이 이 감격으로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큰 경배를 올린다. 자, 우리 어린 아기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왔어요. 그래 동방박사 와서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절했죠. 경배가 절이잖아요. 네. 절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그래 절했다. 그죠? 예수님 옆에 그 말구유 옆에 있는 말도 절 받았네. 되게 상상하면 재밌죠. 예수님은 말과 함께 옆에서 나귀와 양떼들과 함께 절 받으신다. 여기 있는 이 예배한다는 단어 하나를 놓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또 인간적인 걸 너무 내세워 목이 뻣뻣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의 목적 여기서 예배의 목적은 만남에 있어요. 해막 만남에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서 모든 게 새 출발되고 새로 시작되고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만남이 없으면 말짱꽝이야. 인간의 집단에 불과해. 아니면 자기 연막만 잔뜩 가지고 내 소원만 가지고 가갖고 계속 소원 빌면서 예배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경배를 받나 안 받나? 안 받죠. 안 받으시고. 그럼 만나자마자 다짜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봐.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순서가 다 있죠.
순서 예배의 부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도 있고 쭉 순서가 있죠. 그게 할게요. 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하게 바라봐야 돼. 꼭 그럼 고개를 숙이고 절 안 해도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성숙하면 이제 절을 하고 있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절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길을 쫑긋이 세우고. 그럼 모세는 왜 여기 가는가요? 회막문으로. 8절 모세가 나갑니다. 회막으로. 뭐하러 나가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을 위해서. 네. 만나고 뭐 하려고? 모세가 방금 말한 대로 얘기하려고. 하나님과의 대화. 네. 대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전하고. 네. 그걸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받았을 때 모세는 깜깜한 어둠으로 나아가니라. 출애굽기 20장. 네. 기억나요? 21절. 십계명을 받았어요. 전달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들어서 전달해 주세요. 그때 모세가 깜깜한 어둠으로 나아가니라. 기억나죠? 네. 아라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깜깜한 어둠으로 가던 그 모양대로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9절에 보면 회막문에 기둥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더라. 그럼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설교죠. 네. 네.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모세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돼. 그건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언제나 말씀 준비를 위해서 회막 거룩한 곳으로 나가야 돼. 그럼 나가는 것은 백성이 다 쳐다보는 데서 가는 거예요. 공인이에요, 공인. 모르는 데 가서 싸게 뒷방에 갖고 이렇게 야, 말씀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딱 볼 때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구나 딱 알아버려야 돼. 항상 목사님한테 눈이 가 있어야지. 이거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모세가 장막으로 나갈 때 온 백성이 자기 장막에 서서 경배하였다. 예배 준비해요. 월화수목 토까지 항상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를 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하늘 보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항상 예배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또 뭐 구역 예배 수요 감사 예배 수요 3일 예배 예배 또 집에 생일도 생일 감사 예배 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생활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민수기에 보면 네. 제일 복판에 성막을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양쪽 돌아가면 치고 복판에 레위인들이 수직을 쓰고 앞으로 민수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지금은 안 들어오셔 왜 쟤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 감동 어린 이 노력을 보고 속죄하는 노력을 보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장부터는 이제 공사가 시작돼요. 네. 40장까지 공사가 시작되고 40장에 가면 제일 끝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의 복판에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지난한 과제예요. 만약 우리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 속에 있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언제나 유지해야 진안이 거룩해야 하나님 거룩한 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죄를 하루라도 안 범한다면 그럴 수는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만 아멘. 이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자신으로는 안 돼. 탐욕 일어나죠. 음욕 일어나죠. 세상 바라보면 성질 나죠. 불안하죠. 초조하지요. 그죠. 미워하지요. 네. 비방하지요. 남의 눈에 있는 티. 티끌은 잘 찾아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죠. 네. 이 인간의 죗된 모습을 이것을 항시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합당하게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예배도 다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설교는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보혈을 증언하는 구원을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유대교가 돼버려. 오늘날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죠. 네.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러죠. 이슬람도 그래요. 네. 이슬람도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야. 기독교하고 다른 게 그점이야. 네. 기독교는 삼일체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진홍빛까지 붉은 저 목이 꼬든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가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받아들여지는 소통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역사의 방향에 가는 그 목적지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역사의식. 그럼 무슨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배달민족은 한반도 배달 당군 조선이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되고 또 통일을 해야 되고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경제 부흥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야. 역사관이 아니야. 그게 기독교적 역사관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온 산천 바다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고 모든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모든 인류 공영의 사랑의 관계를 이뤄내야 된다.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니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안 오면 예배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정성을 보고 회막의 구름기둥에서 내려 쭉 오신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풀려나간다. 이게 미래의 비전이 생겼어요. 네. 하나님이 안 오신다면 미래는 아주 없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제 비록 세상은 죄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만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항상 살아간다. 이게 지금 그 비전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는 네. 거예요. 더 봅시다. 그게 보면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뭐 서서 예배하나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예배하다는 이 단어가 절하였다. 네. 그런 뜻이에요. 엎드려. 서서 있다가 절하였다. 네.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거죠? 네. 많이 풀렸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네. 이제 풀렸어요. 그리고 모세하고는 이제 다정하게 얘기해요. 성호야, 그러면서. 네. 너 힘들었지? 그러면서. 모세야, 너 힘들었지? 친구가 되하듯이. 그런데 내가 같이 하마. 그래. 그러면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어로 face by face. 그런데 뒤에 한가 봐요. 저 뒤에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20절 33장 20절 네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3장 11절에는 대면하여 말했대 놓고 바로 보면 20절에 가갖고는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니까. 그럼 봤다는 소리요? 안 봤다는 소리요? 아리까리하네. 아리까리하네. 네, 진짜 아리까리하네. 네. 어? 아리까리. 이거 진짜 공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공부합니다. 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또 한 30분 걸려요. 아이고. 계속. 깊이 하려면 다음 시간 해야겠네요. 다음 시간 계속 해야 돼.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1절에 대면하여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은 신명기 5장에 또 나와. 4절 한 가볼래요? 네. 신명기 누가 찾아가 4절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4장 5장 4절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죠? 네. 이때는 십계명을 연상하면서 회상하면서 한 말이에요. 네, 그때도 십계명 받을 때도 하나님 만났다고 대면했다고 네. 회상하고 있어요. 십계명. 그때 십계명 받을 때는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구름에 가여서 우릉우릉 천둥 소리 들리는 가운데 들었거든. 그것을 그때 발 아래 주의 발 아래 뭐 이런 구절이 발 있지 않았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왔다. 그렇지. 그런데 저 뒤에 가면 이제 민숙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대고. 어, 이거. 그건 진짜 본 건데. 눈과 눈을. 그다음에 민숙이 12장에는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맞대고. 그러면은 아니 얼굴은 전체적으로 안 보여주시고 눈만 따로 보여주시고 입만 따로 보여주시고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용서해 준 그런 무죄한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럼 그게 우리 산상설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잖아. 네, 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티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래의 모습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봤을까 못 봤을까? 봤죠, 아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네. 하나님과 함께 투명하니까.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 그러면 20절 여기 가서는 얼굴을 못 본다. 죽는다. 그럼 요 사이에 모세가 뭔 죄를 지었어? 비밀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세가 요 사이에 뭔가 지금. 요 짧은 그걸 이제 사이에. 다음 시간부터 연구해.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숙제 뭐냐?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12절, 16절 공부하겠는데 찾아내요. 네. 보물 그 숨겨둔 거 찾듯이. 네. 무엇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옵니다. 네. 네. 시간이 자꾸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시간을 안배를 잘 해갖고 해야 되는데 네. 집중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 또 못하고 지나가 못하고 지난 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예. 1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 그죠? 네.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뭐 했어요? 회막 지켰어요. 회막을 지킨다. 네. 수직 뜬다. 아. 저 11절에 젊은 수종자. 아, 네. 뭐, 샤르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잘 보존하고 지키는 임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퇴근하는데 한 분은 안 간다, 집에. 수희 아저씨. 수희 아저씨. 숙직. 숙직 선다, 숙직. 옛날에는. 요새 수희 아저씨 다 한다. 지키는 역할. 네. 그러면 이
뭐 시아르토는 다른 번역본에는 수종자라고 해놨지만 부관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번역 부관. 그러면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 이렇게 해놨어요. 부관 그러면 군대 용어다. 네. 조금 곤란하다. 제가 좋은 거는 제자야, 제자. 제자. 여호수아가 제자로서 우리 모세를 잘 모시는 거야. 불교에는 시자 그런데 그게 이제 스님 제자를 말하는 거야. 기독교에는 그 용어가 없어. 개신교엔 특히. 저기는 있어요. 천주교에는 11살쯤 되면은 종신서원을 받는. 그 전에 아이들이 자꾸 이제 신부님 따라 같이 예배를 따라 드렸다. 제자 키우는 과정이에요. 제자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데 어릴 때부터 물 주고 가꾸고 키워야 돼요. 목사가 해야 돼요. 목사가. 자기 부관을 키워야 된다. 그럼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부관이죠. 네. 목사님 부관, 전도사. 여호수아처럼 키워내야 돼.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밝겠죠. 네. 많이 투자하고 전도사들 뿌려 묵지 말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공부하라고 계속 학원비도 대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 전도사 3년 연속 근무해. 우리 교회에서 탁 당해서 결의해가 독일 유학 1년 딱 보내. 독일어 공부하세요. 딱. 옮기시겠는데. 저는 빨리 가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또 있어요. 네. 전도사님들을 갖다가 이 전도사는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으로 이 아버지는 평생 농촌교회 시무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신학교를 보냈는데 모든 등록금을 대주기로 결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대주고. 멋지다. 그렇게 키워나가. 부관을 키우는 거예요. 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부관을 키우고 있다. 부관으로 잘하고 있다. 제자다, 제자.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제자를 키우는 일에 많은 심려를 기울여야 이 에덴 동산이 회복하는 것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있겠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숙제 12절, 16절. 네. 다음 네. 시간에 올 때까지 많이 읽고 뭘 찾아온다? 범죄. 범죄라기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바로 딱 못 보게 된 이유. 그것을 한번 찾아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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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얼굴을 봤다 안 봤다의 차이인데 우리가 정말 죄 속에 있거나 너무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거나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생각에 막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막 어떻게 하지 이런 거보다 그 교회 가면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치,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정말 중요한 건 진짜로 막 이렇게 싸울 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1번 감람산, 2번 벳바게, 3번 예루살렘 성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